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제가 전편은 중화권 사람들이 현재 한국의 전염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19의 발병지인 중국의 시민들이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3, 4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보는데 너무 화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열불이 났는데 물론 맞는 말도 있었지만 중국이 우리한테는 할 소리는 아닌 게 많았어요. 중국의 웨이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댓글인데요. 중국의 페북, 트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괜히 자극적인 댓글만 골라오는 게 아니라 좋아요가 많이 눌린 댓글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중국 사람들도 그 사람 말에 동의를 한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대규모 기독교 집회를 살짝 보신 후에 중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국 정부는 노력했는데 국민들이 미쳤어. 근본적으로 무서워하질 않아. 한국 정부는 고도로 중요시 여기는데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 상황은 일본보다 더 엉망이야. 서울 집회 왈. 실외는 전염이 될 수 없다. 자기네가 찍은 영화 감기 안 봤나? 너희가 찍은 감기 너무 현실적이네. 그냥 바로 감기 2 찍으면 되겠어. 감기 영화 속에 신천지 파트 넣는 걸 깜빡했나 봐. 자기 뒤뜰 불도 못 껐으면서 다른 사람 비웃고 있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아직도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욕하기 바쁘다 이 말이죠. 네, 다음 글은 중국 산동 아시죠? 산동 뉴스에서 실린 글인데요. 위해는 2월 25일부터 일본과 한국 등의 외국인이 입국하면 14일 동안 호텔에서 무료 격리시킨다. 네, 이 말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지하지만 무료는 안 돼. 네, 보시면 좋아요가 4만 회가 넘죠?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 무료로 시켜주기 싫은데 외국인들이 무료로 치료하는 걸 절대 동의 못해. 게다가 우리 국가의 전염자 수가 폭발했을 때 많은 나라가 중국의 입국을 반대했어. 우리도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돼. 맞아, 이론도 쓸 필요 없어. 이건 한국인들이 중국 와서 무료로 치료받도록 복도 꾸는 거야. 우리 세금으론 자국민들이 무료가 아닌데 대체 왜 일본과 한국은 무료인 거야? 맞아, 25일은 무료로 괜찮아. 정책이 아직 안 나왔으니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를 거야. 내일부터는 반드시 무료가 되면 안 돼. 저는 알아버렸네요. 무료? 그럼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야. 중국은 안전하고 무료니까. 중국이 안전하다고요? 자, 이 다음 댓글은 제가 긍정적인 댓글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중국 국적을 포함 모든 외국인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어. 게다가 14일 격리한 사람에게는 45만 원을 주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 모두에게 말할 게 왜 무료인지. 우리가 이 전염병 시기에 다른 나라에 유학 혹은 일하러 가면 무료로 14일 격리하고 먹을 거, 살 것도 다 제공해줘. 맞아, 나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격리 중이야. 하루 3끼 기숙사로 식사 가져다 주고 매일 2번 열 체크에 마스크와 소독약도 줘. 전부 무료야. 모든 게 한국 정부에서 지불한 거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조를 하자. 네, 이렇게 소수이지만 한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반론하는 중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다음은 박원순 시장과의 대화인데요. 이 영상도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많이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댓글 확인하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의 문제는? 원래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회를 공격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런 태도가 갖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감염병을 막는 자세는 아닙니다. 아니, 서울에 지금 그 당시 메르스 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북경이 서울 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 막았습니까? 지금 말해도 늦었어. 빵즈. 하하. 네, 이거 빵즈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약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짱깨 이러잖아요. 짱깨. 우리가 짱깨라고 하는 게 중국에선 우리를 빵즈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우리는 너희를 바깥으로 막는 거야. 형세를 똑똑히 인식해야지. 댓글 다는 사람들 전부 바보냐? 한국 여론은 한국의 전염병을 중국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있어. 이 시장은 우리를 도와서 말하는 거야. 알겠어? 아니, 다 때려치우고 이 전염병이 원인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있다는 걸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직원이 25일 오전 한강 동작대교에서 투신했던 사건인데요. 뉴스에서 많이 다루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중국은 이 얘기를 많이 다루던데 한번 보러 가시죠. 아는 게 너무 많아서인가? 참을 수 없어서. 일본과 한국은 치욕스러운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중국은 없는데. 보아하니 후베이의 지도자는 낯짝이 두껍네. 확진자가 7만 명인데 호강하며 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진자 수집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중국의 관리를 비꼬는 그런 글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건가? 어디든지 불쌍한 사람은 있어. 만약 우한이 빨리 보고하고 제어했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확산이 안 됐을 텐데. 적어도 몇천 명의 사망자는 안 나왔을 거야. 그래도 이 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댓글은 정말 극소수이고요. 위의 댓글들 말고도 한국 전염병 무서워. 중국으로 확산되면 한국인들 다 죽일 거야. 인구도 적으면서 왜 전염병을 못 막는 거지? 한국도 우리 중국처럼 대처를 잘해야 돼 등 정말 중국이 우리에겐 할 말이 아닌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에게 힘내라 등의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소수가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좋아요가 거의 눌리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로써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감기만 살짝 걸려도 자신도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안전불감증이 생겨서 누가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가곤 해요. 어제 회사를 잠시 가느라 지하철을 탔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건 지키는 한국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